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주하원 재선에 나서고 있는 영김 캠페인 사무실이 지난 주말 절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프 측은 지난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사이 누군가 부에나팍 선거 캠페인 사무실에 침입해 모두 30여 대의 태블릿 컴퓨터와 한 대의 노트북 컴퓨터를 훔쳐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에나팍 경찰 당국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사라진 태블릿들과 컴퓨터에는 그동안 주요 선거 전략과 분석을 담은 자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저희 캠페인 사인도 지금 불태우고 없애고 훔쳐가고 그런 일이 번번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캠페인 오피스까지 직이 닥쳐가지고 물건 훔쳐가는 거는 좀 너무 좀 정도가 너무 세지는 것 같습니다. 선거를 일주일 남겨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영김 의원은 상대 후보 측으로 의심되는 유언비어가 살포되고 최근에는 선거 팻말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의 해외 계승 보급을 위한 미주한국국악경연대회가 어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미주 예술단체 다루가 주관하고 KBS 아메리카가 미디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소리와 한국무용, 사물과 풍물놀이 부분으로 나뉘어져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23팀의 미주 한인 국악인들이 실력을 겨룬 이날 대회에서 영예의 종합대상은 검은고를 연주한 이성기 씨가 차지했으며 판소리를 열창한 홍송이 씨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바마케어의 캘리포니아 보험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록 기간을 맞아 한인들을 대상으로 가입과 갱신을 돕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은 타운 피오피코 도서관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설명회를 시작으로 11월과 12월, 1월에 걸쳐 모두 6차례 가입 등록을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클리닉 측은 한인 가정별 수입과 상황에 따른 맞춤형 플랜을 제시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도움을 제공하며 가입이나 갱신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각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과 수입 증명, 거주 증명과 소셜 번호를 지참하면 됩니다. 오늘 할로윈을 맞아 타운 곳곳에서도 가을 축제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오늘 20여 명의 직원 전원이 할로윈 의상을 입고 콘테스트와 다과회 등을 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밖에 한인타운 곳곳에서도 오늘 하루 독특한 복장을 한 다양한 사람들이 시선을 끌었습니다.